두고 있어요? 자, 이쪽 안쪽에 있는 모든 영가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들에게 여기에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어찌 마귀들이 여기 있는 것이냐, 어?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뭐 EVP로도 안 되면 고스트박스 까야지, 뭐. 빠르게 돌아봅시다. 여기까지 녹음하고 1분 19초. 저 봐봐. 어? 여기 왜 닫혀 있어? 야, 방금 없어진 문제인데? 오빠! 뭐야, 저거. 뭐야? 여기서 누군가 지냈어. 그죠? 일단 오케이. 아니, 오케이. 알겠어. 3층 확인 안 해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 복도 쪽에서 우리가 소리가 한번 잡았기 때문에 여기 복도에서 한번 해볼게요. 좋지? 여기서 장비를 한번 깔아보고.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장비 좀 더 깔아보자. 자, 얘는 오르골이에요. 오르골 저기 위에다가 둬놓을게요. 뭔가가 여기 앞쪽으로 나오면은 반응을 할 거예요. 플라즈마 앞에, 아이, 저거. 저기 앞에 삼각김밥까지 같이 연동을 할게요. 제가 있을 때 반응하는 거 보셨죠? 뭐야, 저거 왜 반응했죠? 저거 잠깐, 너 서 있어. 잠깐만, 뭐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혹시 나하고 더 얘기할 생각 없니? 그래 너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거 맞아? 여자야, 남자야? 미쳤다, 저거 모르고. 지금 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지? 얘가 지금 어디 쪽이냐면요. 저기 소리 났어요, 지금. 지금 두 개가 같이 작동했어요. 너는 위험한가? 너는 위험해? 넌 지금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지금 어디에 있어? 그것만 얘기해줘. 어디에 있지? 그만해 이제. 그만 올려. 죽고 싶지 않으면 그거 올려. 뭐야 이거 오류야 뭐야 이제. 오류 아닌데? 뭐야, 뭐, 씨, 어? 잠깐만, 오리지널. 야, 이거 빼박 아니냐? 야, 진짜 에바야, 이거. 너 뭐야? 넌 개뻐, 이거 이 새끼야! 아! 씨, 저기 꺼져, 이씨.
우리 동아리 같은 새끼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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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 그냥. 아니, 뭐, 왜, 이래, 이거 자체가 되게 그런데? 플라즈마 한번 해볼게요. 아이, 장비야, 다 있지. 그래서, 아이, 녹음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녹음기를 잘 사용하는 거지. 일단 여기다 딱. 이쪽 방이다, 그지? 결국엔 여기였구나. 110호, 그지? 다시 내 앞으로 와줄 수 있어요? 형님들 장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자,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전 귀염둥이 윤시현이에요. 혹시 이쪽에 누구 계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아, 얘 미쳤나봐! 야, 씨발! 1층에도 똑같은 장비를 설치를 해볼 거예요. 1층에다가 똑같이 장비를 설정을 해볼 건데, 일단, 좋아요. 여기 프론트 쪽 있죠? 프론트 쪽. 저쪽에다 장비를 대볼 건데, 입구 쪽에서 풀가동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이걸 지켜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왜냐면은 오르골 자체를 이쪽으로 빼려고, 이쪽으로. 자, 이거는 EMF 측정기 신경체 에너지를 반응할 때 소리가 나요. 5단계로. 그리고 모션 감지. 제 손가락처럼 누가 이렇게 만져도 소리가 나요. 그리고 명가 증폭기도 있어요. 자, 뒤에다가는 모션 감지 기기를 놔둘게요. 제가 뒤에 있으면 이게 초음파예요. 누가 오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뒤에 뭔가가 오면은 소리가 날 거예요, 저기서. 자, 여러분들은 적외선으로만 진행을 하고 저는 바깥쪽에서 잠깐 보고 있을게요. 내가 모르고 자꾸 하는 거야? 응? 안녕? 저기요? 대기로만. 별거 없겠지만은. 일단 처음 오는 순간은 언제나 더럽다.
전설에 EMF 측정 펀칭이 나와라. 좋았어. 자, 이쪽에 지금 기운이 되게 강해, 여기가. 그죠? 어이? 뭐야? 이쪽 앞쪽에 있었네? 고박이 여기서 터졌구나. 아까 전에 101호에 있을 때. 그죠? 어이. 아니, 그렇다고 여기서, 얘는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던 거야? 여기서? 내가 여기 앉아있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날 쳐다보고, 얘, 새끼야! 어? 확실한 새끼네. 안녕하세요. 너 이 방에 있지? 아니, 여기 있지? 어. 말을 해. 안녕. 너 여기 있지? 그래, 너. 너 여기 있었네. 찾았다, 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반갑습니다. 전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가 들린다고요. 저 고스턴터 윤시현입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 방이네요. 이 방이에요. 자, 여기서 수놓 한번 해볼게요. 아, 농기 모르고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강해요. 정말 강한 녀석이에요. 원한이 엄청나요. 언제나 고스트 헌팅을 할 때면 이렇게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지금 방금 스노우가 입을 불렸는데 정말 놀라워요. 방금 고스트 박스를 여기다 갖다 대는데 여기에서 터지는 거 보면은 정말로 이럴 때마다 고스트 헌팅은 정말 흥미롭고 미스테리한 일이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다. 자,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저기 앞에 EMF 측정기를 갖다 놨다. 너의 키에 맞게끔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어? 말을 하고 싶다면 발 갖다 차도 좋아. 하긴 수놓 지켜 바로 없어졌으니까 문 뒤에 숨었거나 그랬겠지? 아니면 나갔거나?
지금 전자기장이 울리진 않네요. 플라즈마 작업 해놨어요. 잠깐만요. 자, 떡밥을 물어야 될 텐데. 저 혹시 담배 줄까? 혹시 담배가 필요하니? 어, 나 바로 먹는다. 바로. 마치 문 쪽에서 바로 이렇게 그 화장실 쪽. 잠깐만. 창문 쪽으로 갔다. 창문 쪽. 저기. 그저. 나는 진짜 너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EVP가 지금 되지가 않으니까. 좋아, 창문 쪽. 렛츠고 해볼게요. 지금 이쪽을 가야겠으니까, 이쪽. 전자기전 언제 넘어라. 어. 그죠? 언제 넘어라. 하지만 잠깐 끄고. 담배가 필요하세요? 화장실 알고. 오케이. 화장실 가볼게요. 좋아, 여기다 놔둔 상태에서 지금 이동한 것 같으니까 화장실을 스노우 한번 해보고. 일단 여기 근처 스노우 한번 해보고. 아까지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이요. 내 가만 화장실 좀. 야, 하지마. 화장실 중이네. 야, 화장실 누구야? 누구냐 너? 나와, 괜찮아, 일로 와. 나와, 괜찮아. 괜찮아, 나오렴. 나오렴, 일로 와. 이야기를 하자, 나와. 네, 괜찮아, 이야기를 하자, 우리. 넌 억울하게 죽었니? 왜 숨었어? 누가 쫓아와? 왜 숨었니? 괜찮아. 뭔가 소리가 나거나 뭐 그런 건 없네요. 혹시 문 닫을 수 있니, 혼자서? 아, 문은 설 못 닫아? 네가 여기서 문만 닫아주면 형은 진짜 벼락부자인데. 100만 건. 문 닫아줄 수 있니? 괜찮아. 혹시 여기 누구 뭐 숨겨놨어? 뭐 하고 있어? 어? 문 좀 닫아줄 수 있어? 아, 녹음기가 안 되니까 좀 불편하긴 하다, 그지? 여기 밀실이고. 그래? 자, 좋았어. 전방 압박했고 정확하게 보이고. 애기야, 괜찮으니까 나와도 돼. 어.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넌 개뽀 이거 이 새끼야. 씨, 저리 꺼져. 이 새끼야. 어? 꼬마, 너 때문에 먹은 콧물이 지금 1.5리터야. 일단 안쪽 위쪽 부분에도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와, 또 너무 죽여. 방 안 하는 거 아니겠지? 아, 몰라, 일단.
저기선 키고 나가볼게요, 제가. 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보이지? 제가 나가볼게요, 잠깐. 얘가 나를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 그거 물어먹고. 문 닫을게요. 여기 안에서 소리 난 거 맞죠? 지금 여기 밀실이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뭐가 떨어질 만한 게 없어. 진짜로 진짜 밀실이라고. 내가 뭘 해놓은 게 없어요. 나는 여기 바로 바깥쪽에 있었거든. 창문 바깥쪽에. 창문 열리지도 않나 보고. 이 새끼야, 잘라 죽겠으니까. 때리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올라갔다 내려온 거 아니야? 아 진짜 없어. 아무것도. 깜짝이야. 아 진짜 없다고. 내가 후리식 전방으로 다니네. 전방으로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날이 오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어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니? 뭐가 떨어진 건지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잠깐만 타이머. 지금 공격하면 안 돼. 장비 챙기고 있으니까. 지금 공격하면은 반칙이야. 어린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화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세밀히 면밀히 확실하게 좀 볼게요. 아 씨발. 소리도 비슷한데. 냉장고? 여기 안쪽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이리와. 그럼 오르골이 울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현상이었어? 야 꼬마야 잠시만 너 거기 있어봐. 잠깐만 너 거기 있었어? 이 새끼야 영원히 여기 있어 이 새끼야. 야, 야, 저...